사신 것 같은데요? 어, 손이 두 개가 없네? 손가락 박살난 거. 어? 오. 오. 머리도 잘렸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후크 선정이래요. 오! 오! 나, 어, 돌아가. 목이 돌아갔어요! 오! 오!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저희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평의 복장이 다소 일본 여행에는 맞지 않는 은갈치 정장을 입고 계신데, 그 용과 같이 하는 게임의 캐릭터인 키류 카즈마 키류 카즈마의 코스프레를 하시고 키류 카즈마의 그 피규어를 사러 갔었습니다. 피규어를 결국은 이제 구했는데요. 이거 구하는 장면도 다 보셨을 거고. 네, 한 1년 전부터 좀 들었던 얘기 같고 구하고 싶다고. 네. 한 5군데 6군데 거의 덴덴타운에 있는 모든 피규어점을 다녔던 것 같은데 포기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때의 감동이 다시. 어 있다. 오. 기류. 마지와. 마지와. 마지와상. 자, 싸워. 기류짱. 둘 다 있네. 기류짱. 내가 싸. 둘 다. 저번 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 근데 그 오늘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솔다. 스미마셍.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씩 까보죠. 일단 뭐 메인 이벤트가 여러분들도 잘 구하지 못했다는 이제 코로 카즈마. 키류 카즈마. 키류 카즈마. 아 키류 카즈마와 네. 누구였죠? 마지막 마지막 고로. 네, 마지막 고로. 뭐부터 까면 돼요? 제가 볼게요. 복싱을 보면 메인 이벤트 전에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경기가 있는데 에피타이저 같은 게 있죠. 에피타이저 같은 게 있는데 마지막 고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세미 파이널 정도를 하고 키류 카즈마가 어쨌든 복장이니까 키류 카즈마를 마지막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오픈 경기로는 미니 긴 것 같습니다. 바로 오픈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 뒤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저는 요 드래곤볼의 이제 손 고쿠. 제가 또 검은색 성애자라서 사실은 검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드래곤볼에 대한 제가 피규어가 하나도 없어요. 모은 생각도 없고 근데 올검이 있더라고요. 올검이 눈만 진짜 원래 색깔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했는데 이게 일단은 세레품은 아니고 그 이제 중고 유스샵에서 구매했는데 저렴해요. 이제 부가세도 택스프리였고 정확하게 3,000엔에 샀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까볼게요. 아니면 촬영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뭐 피규어를 잘 몰라서 이게 뭐 어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랜디스타?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튼 블랙 에디션 까보겠습니다. 블랙 에디션. 목은 안에 있습니다. 목이 없다. 일단은 몸통부터. 오, 디테일이 좋네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머리죠. 머리를 보시면은 이 정도 디테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합쳐지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 뒤쪽에 목 근육 보십시오, 목 근육. 거의 뭐 제 몸을 보는 것 같네요. 한계가 더 있네요. 한계가 더 있는데 아 과격하게 뜨시네. 발에 맞히는 거 아닐까요?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목이 피규어를 보시네? 피규어를 이렇게 막 떨어지죠 첫번에.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놔둔 건가요? 안 넘어가게?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아다리가 안 맞아요. 일단은 이거. 아니, 저기 그 조립선을 한번 보시죠. 중고샵이셔서 줄 수 없어요. 자, 이거에 혹시. 그 링크로 하신 분 댓글로 하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오. 조명을. 제 거잖아요. 와. 오, 근데 멋있다. 뭐, 이렇습니다. 이게 몸에 스크래치인 줄 알았는데, 몸에 대부분 뭐, 이렇게 상처를 일부러 표시하신 것 같고요. 근육의 네. 결이죠? 예, 결인 것 같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제 거는 이렇고, 제가 사무실에, 혹은 제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고, 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걸로. 싼 값에 좋은 상품 구매한 것 같아서,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간챙이는 빠지고요. 지금, A2? A2라는 걸 일단 구매를 했는데, 정말 찾아 헤매던 피규어입니다. 피그마라는 곳에서 한 것 같고요. 이것도 또 유즈드네요. 유즈드 샵인데, 지금 그, 14,000원. 피규어, 일단 박싱 자체도 뭐 거의 세 상품이랑 다름없이 잘 박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상품 아니었어요? 어, 유주드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용과 같이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마지막 고로의 피규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근거리는데요. 잡재시죠? 아, 이게. 잡재시죠? 아, 살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규어도 이게.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 부서지겠네요 진짜? 어 됐다 소가.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전설의 마지막 고로. 와 보이십니까? 지금 유튜브인데 패킹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들고 다니는 야구왕만. 아, 그리고 마지막 고로의 또 시마노 광견 모드 때 쓰는 단도. 이게 또 모드가 다르면 이 사람이 쓰는 무술이 달라지거든요. 시원하게 뜯겠습니다. 오노노. 자 마지막 고로. 구두가 이쁘네요. 구두가 또 세탁합니다. 이 뱀비늘을 이렇게 잘 입고 있고. 자 팔이 움직입니다. 팔이 움직여요. 여기에 바로 조심 빠따빠따 누워 계시고. 역시 남자는 빠따죠. 오노 노 손부들 부들 떠시는 게 노. 자 어, 이거 근데 참 야구엉망이 어디 끼워야 되는 거죠? 아 여기 손이 다른 손이 있습니다. 아 손이 여러 종류입니다.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 부술 뻔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한 번도 패킹을 안 뜯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럼 이거 제가 뜯어도 됩니까? 뜯으십시오. 아 이거를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마 야구 엉망이 끼어야죠. 아니 근데 한마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끼는 걸 보시면 저는 단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안 들어요. 그 주먹 막힌 주먹인데. 어이? 단도도 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와, 상당히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 모르겠고 잡채시죠. 과감하게 잡아 째겠습니다. 귀엽고 일단은 자 시원하게 웃고 있는 거 소리 지릅니다. 시원하게 잡아 째고 있고요. 어? 부사신 것 같은데요? 어, 손이 두 개 없네? 아 이 손인 것 같습니다. 자 야구방망이를 한번 껴볼게요. 이거겠죠. 근데 야구방망이를 지를 수 있는 손이 없는데요? 이 손이고요. 아 그 손입니까? 이렇게 들었다 언제 부러지면 내 저도 전에 나게 안 근데 이게 손이 안 빠지는데? 똑 빼는 것 같아요. 어? 자, 어, 반대 손입니다. 자, 똑. 아, 예. 여왕망이 주십시오. 엄지를 들어야 되는데 엄지 손만 부서질까 봐 잘 못 빼겠어요. 어? 잠깐만 보세요. 여왕망이가 안 들어간대요? 이 친구 영웅 단도를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단도 더하겠죠. 단도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우리 거기 와서 갈 수도 있어요. 원래 되게 잘 되는 건데. 어 단도 들어갑니다. 단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단도를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에요. 원래 이 시마노의 광견 모드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을 한번 교체해 볼게요.
목을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을 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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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렸는데요? 넣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딱 놓고 자 바로 조립을 싹 하면 그죠? 시마노의 광견 모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후크 선장이네요. 반대편 팔은? 담배 하나 지어주시죠. 담배를 지어주겠습니다. 어 이거 담배 아니야 담배는 아. 이거 손에 구멍이 있다니까. 구멍이 없는데요? 이 손 있잖아요. 아 이 손입니까? 이 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아 근데 담배를 못 넣겠어요. 부러질까봐. 아 그렇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러지면 물어내시면 됩니다. 너 내 거 너 담배 웃어. 아 자자자. 아 이 완성본을 보기가 좀 쉽지 않네요. 아, 뭐 손 아무거나 끼워놓으시고 일단은 전신 엎쳐드릴게요. 전신 한번 합시다. 과감하게 박스를 떼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걸 가지고 남자가 그럼 이거 제가 뜯어도 됩니까? 뜯으십시오. 아 이거를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4만원짜리거든요? 이제 한 5만원 정도로 지금 뜯어진 거 가격이 아니 이거 이 친구는 안 팔 거예요? 혹시 마지막을 사시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아 리셀 중인가요? 아니요 저는 리셀을 안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끼우죠? 그거는 제가 알아요. 아니 여기 등이죠 등. 등이죠 똥꼬가 아니라 등에 보면은 이거요. 오 근데 맞아. 이게 구멍이 더 커요. 어? 노노 감당 그 구멍이 아니라 아 이거 아 부술 뻔했다. 어 이거 아들이 맞네요. 아들이 맞죠? 어. 그리고 여기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여기 야 그렇죠.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아니죠. 그냥 세우면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건 편집하시죠. 제발. 아, 됩니다. 목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립니다, 얘기를. 그러면은 와 한 마를 스고이. 그럼 한 마를 넣을 수 있어 손에. 와 손에. 아까 그 손. 이 손에 한 마를 이렇게 이 손 아니고요. 이 손이고요. 이 손에 아니 이 친구 근데 여기 맞는 거 맞아요? 이렇게 넣고. 아 근데 이 친구 왜 이게 넣고. 두 가지. 아니, 이 친구 왜 이렇게. 이 친구 왜 이렇게 되죠? 목이 다 부러졌어요. 아, 누가 넣어. 이 부담은 사실. 오케이. 됐습니다. 어, 됐습니까? 어, 드디어. 드디어. 근데 왜 이렇게 떠있죠, 이 친구가? 아, 이 친구가?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 목이 돌아갔어요, 근데. 아, 뭐 이렇게 되십니까? 약간, 좀비인가요? 아니, 어! 너! 아니, 이게 근데 설명서가 없나요, 이게? 설명서 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얘가 꽤 많이 들어와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부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섰네. 네, 근데 고개가 이렇게 좀. 아까 고개가. 고개가 돌아갔어요. 떨어뜨리셨거든요. 네. 어, 이제, 원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나요? 어, 다시 돌아갔죠? 됐네. 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그 야구방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근데 이게 안 들어 이게 저, 여기 넣어야 되는데 겁나서 못 넣겠어요. 아 제가 넣을게요. 전부 넣고 다시 잠그러. 이 손 아니에요? 그 손인 것 같은데요? 이 손 아닌데요? 이 손 지금 그 손 아다리 안 맞잖아요. 네, 이 손 아다리 안 맞아요. 쑥 들어가죠 이렇게 주십시오. 네. 아 수고이 그쵸. 바다를 들고 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왔다를 들고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친구가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니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출연해주신 마지막 씨께 다른 박수를. 아, 자. 아, 근데 입만 졸라 빡세네. 하나까지 이러려고. 저희 설명서부터 보고 가시죠. Oh yeah.